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데크입니다. 오늘은 에디더 어트랙션 팩의 16번째 시나리오 코스터 캐니언이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터 캐니언, 코스터 협곡, 광대한 협곡을 테마파크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3년 10월까지 1200명 모으는 시나리오 오픈하고요. 입장료 아니네요. 입장료 시나리오면은 좀 불편해. 이렇게 생긴 맵. 보니까 좀 나무가 없네. 상점가를 어디다 만들어야겠어요. 미션. 협곡 바닥에다 물을 깔고 클리어하라고요? What? 물을 얼마나 깔으라는 얘기죠? 물을 어디까지 깔으라는 얘기야? 이거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6인데? 낭낭하게 0까지? 그니까 요만큼 깔란 얘기거든? 요만큼 깔란 얘기거든요? 이게 높이가 딱 0이거든? 요만큼? 근데 이거 돈 들 텐데요? 돈 벌고 해야 되는데? 야, 나선 있다. 나선으로 돈 벌고 물 채워가지고 저기 플레이 하라고? 그러지 뭐. 요즘 들어서 요새 나선 창렬 쓴 솔직히 거리낌이 솔직히 없어졌어. 나선 창렬로 돈 벌지 뭐. 아, 얘는 시프트가 안 먹어가지고 참 아쉬워. 나선 창렬. 솔직히 말해서 이 시나리오 클리어 하는데 나선 롤러코스터가 있다? 시나리오 클리어는 끝났어요. 너무 쉬워. 저는 햄버거 가게 같은 것들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선 창렬 쓰는 거 솔직히 나 양심에 찔려. 야, 음료수 가게가 없네? 상점부터 개발해야겠어요. 음료수가 없어. 화장실은 입구 쪽은 너무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화장실은 이쪽에다가. 피자 가게. 아쉬운 대로 변기물이라도 퍼가지고 하라고요? 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폭포 이렇게 해가지고 변기물 떨어지는 거야? 괜찮은데? 화장실 저기 잠깐만 이 뒤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보도 이렇게 하면은 화장실에서 물을 넣는 거야? 화장실 똥물이니 이거? 아, 더러워! 물색을 갈색으로 해달라고요? 그 치트 써야 되는데 갈색 물이 있을까 근데? 갈색 물 없을 텐데 나한테. 저한테 갈색 물이 있으면은 오브젝트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갈색 물이 지금 저한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갈색 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한번 찾아볼게요. 오브젝트 선택에 가서. 야, 좀 이상한 것 같아. 분홍색 물 어때? 아니네, 좀 그러네. 노 팔레트. 이건 나이트 이거고. 어우,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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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물이다. 어, 똥물이다. 똥물이다, 똥물. 똥물 있다. 아, 더러워! 와. 선생님, 저 이거 스티즈 스카이라인에서 봤어요. 이걸로 발전한다면서요? 로코모션 테마도 만들 수 있냐고? 로코모션 테마 만들 수 있지. 수치 안 나왔어. 아, 수치가 안 나왔네? 한번 운행을 돌려줘야 돼. 그래야 수치가 나와. 나선 창렬을 하나 더 짓겠습니다. 이게 물 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야. 물 채우는데 돈이 많이 들 거라서 어쩔 수 없어. 나선 창렬을 굴릴 수밖에 없어. 2.2달러 두 개는 굴리겠습니다. 갑자기 아포칼립스 테마가 됐는데 솔직히 근데 테마가 잘 어울려요. 아포칼립스 느낌이 나. 나선 청렬만 지으면 너무 추하니까 제대로 된 롤러코스터를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롤러코스터를 지어볼까요? 사이드 프릭션 있고 우든 있고 우든 와일드 있고 주니어 있고 클래식 미니 있고 미니 있고 탄광열차 있고 루핑 있고 나선 있고 미니 서스펜디드가 있고 스티플 체이스가 있어요. 렌타인 데이를 맞아서 초콜릿 케이크 컨셉이냐고? 아니에요. 사이드 프릭션을 짓지요? 사실 우든을 짓는 게 손님 끌어모으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사이드 프릭션. 물 채우고 플레이를 하라 그러는 건 솔직히 전혀 플레이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 줘야겠다. 좀 먼 데다. 근데 이거 지지대 제한이 될까 이거? 되네요. 놀랍게도 지지대 제한이 걸리지 않았어.
데스트 충분하죠? 물 또 올리고요. 물 올리는데 돈 많이 들 거야 아마. 와 지금 몇 달러가 지금 나갔는데 지금 풀 대출 받았는데 500달러밖에 안 남았어. 끝났는데? 하나 나선 창렬 지었어. 우리에겐 나선 창렬이 있다. 우리에게는 7.2달러씩 돈을 벌어다 주는 나선 창렬이 있어. 충분히 이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야? 아니야, 이 화장실에서 이제 물 저기 싸주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사이드 프릭션 4.51에 5.80에 3.41이 나왔습니다. 좀 별론데? 6달러만 받아보죠.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다 이렇게 짝 지어가지고 지으면 되게 이쁠 것 같단 말이지. 오픈하고요. 7.2달러. 원래 초반에는 9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지워버릴게요. 왠지 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좋아보여. 나선창렬 1을 지금 지웠잖아요. 2하고 3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 보니까 나 옛날에 롤코타 1할 때 그 치트키 루머가 갑자기 생각나요. 롤코타 1 하던 시절에 이제 인터넷에서 롤러코스터 타이쿤 치트키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공원의 문을 열면은 손님 1하고 손님 2가 들어오면은 걔네들 이름을 뭐 2는 MC2, 2는 MC3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꾸면 걔네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얘를 누르면 뭐 $1000를 준다 뭐 이런 식의 루머가 있었어. 당연히 거짓말인데 어렸을 때는 철떡같이 그걸 믿었어. 근데 포레스트 프론티어를 첫 번째 시나리오 있잖아. 포레스트 프론티어 그거를 실행을 해보면 제일 처음 오는 손님이 손님 3이야. 그래서 손님 1, 2가 없어가지고 그런 루머를 억지로 만드는 것 같아. 물놀이기구 있던데 물놀이기구 집시다. 물놀이기구도 여기다가 여기 말 여기다가 지어가지고 높이를 빵 아래로는 못 짓는 지지대 걸리네. 지하에다 이렇게 넣고요. 화장실 오줌물이냐고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 밑으로 쭉 내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아예 그냥 이거를 쭉 올려서 지하에서 쭉 내리게 한 다음에 얘는 요 절벽 아래는 내려가도 되잖아. 절벽 아래로는 0 아래로 내려가도 되겠죠. 근데 굳이 0 아래로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진 섹션 잘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0이라고 적혀있잖아. 이게 높인데 0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돼. 미션을 왼쪽 위에 있는 미션을 거신 분이 0까지 물을 깔자고 하셨으니까. 그다가 역방향 턴테이블 미션 성공 가능하냐고요? 가능은 한데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플레이가 굉장히 지장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선 창렬 만들었으니까 할 수 있어. 통나무 소로가 아마 보도하고 좀 걸릴 수도 있어서 미리 길을 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요거를 닫고 방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방향이 안 보이는 건 이제 건설창을 띄워놔서 그래. 보도는 연결됐고 다시 미션 시간은 4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게. 여기서 S자 올리면 아마 될 거야. 이다 S자가 아니라 여기서 떨어져야겠다.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높이를 플러스 1로 맞추고 자 트랙. 아! 공원 소유의 땅이 아니야. 공원 소유의 땅이 아니라니.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됐어요. 근데 연결했어. 됐어.
입장료는 얼마? 4달러! 공원 밖에 있는 협곡은 당연한 얘기지만 못 채웁니다, 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저거까지 채우라 그러면 조금 그렇다. 나선 청년은 기본 쿼드가 아니냐고요? 그러면 쿼드로 한번 지어볼까요? 나선 창렬! 쿼드는 아니고 트리플 어때요? 이거 트리플 동시에 출발시키면 되게 멋있어. 장관일걸? 제한시간이 추가됐어요. 동시에 출발시키면 나름 장관이야. 7.2달러 받아놓겠습니다. 7.2달러 뭐야, 7.5로 돼있네. 아, 회전목마가 고장났어. 공원 바깥은 클리어하고 올리자고요? 으금재생기가 고장났다. 안돼. 뭐야, 동시에 출발하잖아, 세 개. 오픈 롤코에서만 동시에 출발시킬 수 있어요. 바닐라 오픈 롤코타 2 바닐라나 롤코타 1에서는 이렇게 출발 못 시켜. 온코타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야, 부금재생기 빨리 고쳐줘.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어디가 있는 거야? 하고 있군요. 여기 좀 불편하니까 빨리 물을 차곡차곡 채워줍니다. 이거 맵 플레이 하는 거 빨리 감기 돌려보면 왠지 점점 물 차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그럴 거 재밌을 것 같아. 이, 원래 이게 물 색깔이잖아요? 물 색깔이 지금, 틸 색깔이 지금, 요, 어디온 올리브 그린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색깔 팔레트가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라서. 오브젝트 바꿔놓은 겁니다. 원래 이거 아니에요. 파란 물이에요, 이거. 그 사이에 4,000달러가 벌렸네요? 4,000달러 벌리면 뭐해. 물 채울 건데. 와, 똥물이다, 똥물. 똥물이 차고 있다. 물 채우는 거 더럽게 비싸. 호수가 아니에요. 이거 똥물이야. 이거는 여러분 똥물입니다. 그 와중에 손님이 562명이에요. 1200명 모으는 시나리오인데 벌써 500명이 모였어. 1년 8월이고. 역시 나선 창렬. 그런 의미에서 롤러코스터를 한 대 지어볼까요? 우둔을 지었으면 좋겠어. 왜냐? 우둔이 이게 좀 웅장해. 블록 브레이크 써야 징. 돈이 없네요. 지울 수가 없네. 잠시 중단. 이것도 하이브리드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하이브리드는 치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작년 10월쯤에, 얼마 전이라고 해봐야 작년 10월이나 됐기, 10월에나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 멀티하면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하이브리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돈 들어오네요. 다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게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땅을 살짝 내리면 지을 수 있어. 품 냄새가 중간에 가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갈까, 이쪽으로 퍼질까, 이쪽으로 퍼질까, 조금 걱정이 좀 되네요. 괜찮아, 여기 ATM이 있어요. 자동 ATM이 있어요. 이름을 바꿀까? E는 MC 재고, 이거는 E는 MC3, 그리고 얘는 채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루머가 옛날에 있었어요. 진짜 옛날 루머다. 루머를 알고 있으면 난 아재. 이거보다 땅 올리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겠는데, 이렇게? 왜냐면 방금 물만 올리면 25달러씩 6번이고, 땅을 올리고 물을 올리면은 20달러 5번에 25달러 하나거든? 땅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겠는데? 그건 아마 용납을 못 하겠죠? 물로만 올릴게요. 25달러씩 6번이면 얼마야? 25달러 4개가 100달러니까 150달러인가요? 한 칸에 150달러?
한 칸에 150달러인데 공원 땅 넓이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 이 협곡의 넓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 주간 수익을 보면은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공원 가치도 올라가고 재정은 뭘 자꾸 짓고 있어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브레이크, 블록. 왜 나는 블록 브레이크를 지울 수가 없어? 지었다. 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는 연속순환 모드로 돌리면 가상운행을 돌릴 수 있어. 딱 하고 끝내야겠다. 어? 출구 만드는 거 계산을 좀 잘못했네. 여기다가 출구 짓고 나중에 요거를 보도를 이렇게 평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줍시다. 지금 하죠. 잠깐만요. 잠깐만 길을 바꾸겠습니다. 예스. 이걸 완성한 다음에 딱 끝내야겠는걸. 운이 부족합니다. 바로 끝내버릴게요. 이거 안되겠어요. 이 받침대가 지금 높아가지고 짓는 게 되게 어려워. 돈이 많이 들어. 이거 이대로 들어가면은 연결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블록 브레이크가 열차를 못 잡을 것 같은 느낌? 일단 지어볼까요? 270달러? 270달러 됐어. 떼수도 차량은 뭐 이것저것 많네요. 한번 굴려봅시다. 그리고 보도관리 좀 해줘야겠죠? 요원 한 명 더 고용해서 너는 여기를 좀 기본적으로 케어를 해주세요. 오드 롤러코스터 수치가 나왔네요. 6.00에 6.93에 3.98 나왔어요. 괜찮네. 오픈하고요. 6.98이면 6.00이면은 8달러 받지 뭐. 플러스 2달러 하면 되지. 트리플 코어 아니고 지금 5개 돌리고 있는데 솔직히 하나 더 돌릴 거야. 6개 돌릴 거야. 가선 착륙 많이 돌릴 거야. 많이 돌릴 거야. 수익을 보면은 0달러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돈을 쓰고 싶지 않아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줍니다. 5.5달러? 피스톤 방금 만들었고 나선착렬 요것도 방금 만들었어요. 색깔 팔레트가 바뀐 거라가지고 신호등 색깔도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치트를 하나 쓴 겁니다. 혹시나해서 확인해드리는 치트. 아무것도 안 켜져있다는 거. 뭔가 이쪽에서 물 흘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더 지어. 화장실은 참고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뭘 흘린다? 이걸 흘린다. 색이 참 뭐 말을 하다가 말아요. 색이 뭐 어때서? 이거는 늘리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역시 나선 창렬이야. 역시 나선 창렬이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고 있어요. 언젠가 파괴하면 언젠가 파괴하겠구만. 근데 4,000달러로 여기 다 썼어. 물 이만큼 올리는데 다 써버렸어. 이게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빙하가 녹아가지고 여기 물이 찬다 뭐 그런 컨셉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다음에 이제 돈 좀 모으게 다리 좀 지읍시다. 가만히 어차피 놀이기구 짓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리를 하나 지어보자. 아 근데 좀 선택을 좀 잘못한 게 받침대를 못 찍겠네. 네 받침대 이렇게 하면 되지. 요런 식으로 하면 되지.
흰색으로. 어, 나선 창렬 때문에 여기가 안 되네. 하나만 옆으로 옮깁시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서. 옥조래된 물하고 각종 실지렁이가 있는 거요? 그런데? 실지렁이는? 연가시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보도 이렇게 하나, 더러운 보도 상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대. 이런 공원 등급이 떨어지겠죠? 어디가 더러운데? 여기가 더럽군. 여원 한 명 더 고용해서. 그러면 여기. 여기도 더럽네? 한 명 더. 그러면 여기. 전담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 또 한 명 더 고용해서. 여기 전담 마크 지역을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벽이 요거니까 이 벽도 여기도 요렇게 벽을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연속적으로 보이려나? 잘못 설치함.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이렇게 여기다 설치하는 거랑 요렇게 설치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되게 불편하다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불편한 거 참을 수 없어. 가운데를 살짝만 좀 책 한번 올리자. 이거로 컨트롤 키를 지금 꾹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전향한 다리가 됐습니다. 멋있진 않네, 솔직히. 스틸 트위스터 롤러코스터가 나왔습니다. 오, 스틸 트위스터 롤러코스터. 하지만 우리는 모든 돈을 물 채우는데 꼬라박을 거지. 5,000달러 있었는데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다 썼어. 5,000달러 벌어들인 거 물 채웠는데 다 썼어. 야, 나 돈 어떻게 버냐, 이거. 나선 창렬 없으면 이거 못해, 이거. 이따가 땅 돈을 벌, 씨. 채워야 될 것도 많네. 미친 척하고, 진짜. 나선 창렬 한, 수십 개씩 만들어야 되나? 더 많은 나선 창렬을 추구해볼까요? 다음 연구 뭐죠? 스틸 트위스터 롤러코스터 방금 했지. 그래도 너무 저것만 하면은 솔직히 볼 게 없으니까 역방향 자유낙하 같은 거를. 이게 지금 물을 채우라 그랬지 이 지하를 활용하지 말란 얘기는 안 했거든? 지하를 활용해봅시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여기가 막히고 여기도 이렇게 바깥에 튀어나오는 게 있고 안 되고 요런데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손님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안 돼! 시공으로 가면 안 돼! 구해줬습니다. 여기까지만이네요. 이거 근데 좀 그래픽이 좀 깨져가지고 좀 그래. 어디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높이 못 올라오지? 그러면 트랙을 지워가지고 돈을 절약을 해주면 좋고요. 원치드 프리폴 다시 문 열고요. 손님이 왜 빠지고 있네?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지만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물 미리 올려놔. 막아. 보통은 땅으로 물을 막는데 나는 지금 거꾸로 물로 땅을 막고 있어. 이게 이렇게 이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집니다. 오케이 됐어. 트라이네 해봤는데 높이 양호 하고요. 내가 알기로 이거 가격을 초반에 13만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10달러만 받았죠. 비싸다 이거. 그리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얘는 한 조사창에서 뒷면을 일단 복사해놨다가 지워. 그러면 돼. 그러면 좀 그럴듯해 보이죠? 무슨 와일드 마우스 같은 걸 하나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이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다가 지어볼까? 이렇게 지어볼까요? 물 위에 공간을 잘 활용해야지. 차량이 뭐가 있나? 광산 차량 있네요. 근데 그냥 뒷차량으로 할게요. 됐죠? 치가 얼마 나왔냐면 7.11에 7.57에 4.25 나왔어. 지금 눈 와이드 마우스 12달러는 받아야지. 보나고요. 보당 스타일은 이거는 정글로 해볼까요? 아무튼 교회 건물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깃발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깃발이 없어서 참 아쉽네요. 깃발 대신에 여기다가 분수쇼 여기다 분수쇼를 하나 이렇게 붙여줍시다. 와, 꼭대기에서 분수가 나와요. 야, 이거 색깔 왜 이래 지금. 이거 왜 색깔 핑크색이야 이거. 이거 왜 색깔 핑크색이니 이거. 비뚤어진 집하고 귀신의 집하고 미끄럼틀 중에서 제일 별로인 놀이기구요? 비뚤어진 집. 비뚤어진 집이 제일 별로야. 핑크나무 제법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초록색을 지금 핑크색으로 약간 팔레트 스왑을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 오염된 핫바나무네. 아직 널널해. 아직 시간 여유 있어. 자, 물 채우자. 이렇게 많이 채우면 스플래시 보트다. 스플래시 보트는 손님들을 가둬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예요. 스플래시 보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생각보다 비좁기 때문에 어디다 줄까? 채용 하시겠습니까? 고장 발생. 채용을 하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나 보네요. 채용 하시겠습니까? 고장 났다는 얘기는 채용 시장에 불황이 벌었나? 아! 회전목마 또 고장났어. 이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하니까. 근데 요건 안되겠지. 요건 안돼. 요렇게는 안돼. 요렇게는 안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보도가 완성이 된거고 스플래시 보트를 테스트를 돌리고 최소 대기 시간을 줄이고 가격은 $4 받고 얘는 동물 감옥. 우선 청렬 망했다고요? 잠깐만, 안 망했는데? 네, 나선 창렬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분간이 안 가는 게 지금 여기 나선 창렬이 7대나 있어가지고 어느 나선 창렬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뭘 만들어도 공장 같은 느낌이라고? 아, 팩토리오 아시는구나. 겁나 재미입니다. 나 롤러코스터 새로 지을 거야. 뭘 새로 짓냐면은 루핑을 지을게. 루핑을 한번 정거장을 두 개 지어볼까?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네, 오픈 롤코도 있어요. 오픈 롤코는 예, 롤코타의 1년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인데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이거든요? 200개월 넘어가면, 그러니까 200개월을 8로 나누면 딱 25로 나눠 떨어지거든요? 25년이 지나면 본래 가치의 0.56배까지 가치가 다시 뛰어오릅니다. 정말 클래식한 놀이기구들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많이는 못 받지만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어. 우리 공원에 이제 플래그십 롤러코스터를 하나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숙지는 5.57에 5.80에 2.65가 나왔네요. 별로 안 나왔네. 킬달러만 맞지 뭐. 뿐! 땅실로 똥물 하나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장실을 또 지어서 여섯 칸 올리고 또 물을 흘려주면 백철지기 켜고 이거는 높이가 좀 애매하게 한 칸 안 맞아요. 물이 생기고 있다. 와 똥물이다 똥물. 똥물 펌프. 미니 헬리콥터에 고카트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왔고 고카트? 고카트라 고카트가 다음에 나올 거고 냄새가 역하겠다고요? 어 냄새 역하지. 여기다가 미니 헬리콥터를 하나 어마마마마 미니 헬리콥터를 지을 건데 정거장 한 칸짜리로 지을 거야. 왜냐면 공간 없어. 이제 내가 버틸 수 있는 최고의 높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 주변만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되지만 오르락내리락 솔직히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아 의미가 있겠구나. 이거 이쪽으로 돌려야겠네. 안되겠네. 어쩔 수가 없네. 뺐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이렇게 끔찍한 미니 헬리콥터는 처음 만들어보는 것 같아. 어, 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공원 광고가 지금 끝났는데 사실 더 돌려야 돼요. 클리어가 지금 될 거거든요. 조기 클리어가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클리어가 될 건데 어, 기준은 저걸로 해주세요. 3년 10월로 해주세요. 너무 높게 채웠다고요? 그거에 이 그게 미션을 건 분의 의도여서 여기까지 채웠어. 아, 채울 때까지 플레이하는 걸로 미션 내용을 바꾸지요. 그렇대요. 약간 좀 무리수가 좀 있지?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안 되네. 무리수가 있네. 미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물을 다 채울 때까지 플레이를 하래요.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플로리스 차량이 추가됐대요. 틸 롤러코스터, 틸 트위스터 롤러코스터 하나 여기다 지어보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높이가 될까요? 안 되겠지? 얘가 6인데 여기다 이렇게 짓는다고 바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치가 나왔네요. 7.55에 6.88에 3.64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11달러 받을게요. 왜 11달러를 받냐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진짜 아무 이유. 어, 왼쪽 절반은 이제 대충 물을 다 채웠습니다. 대충 물을 다 채웠어요. 요거는 나중에 모래상자 모드로 돈 무잔해가지고 올릴게요. 3시간에 2,300원이면 최저가 안 된다고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비뚤어진 집 무료. 뭐? 비뚤어진 집 무료 탑승 이벤트라고? 나 광고 비뚤어진 집 돌렸어? 미쳤나? 이거 레피더가 나왔지만 다른 롤러코스터 하나 지어볼까요? 스티플 체이서 같은 거 하나 지어볼까? 자꾸 이거 롤러코스터 지으면 안 되는데. 롤러코스터보다 지금 저걸 지어야 되는데? 높이 얼마니? 빵이죠? 빵이면은 딱 물 위에 있다는 소리가 되니까. 차량은 말차량의 흥미도 플러스 오니까 말차량으로 하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얘를 옮겨주는 거지. 이렇게 쭉 물을 올려주고 물 높이 맞다는 거 확인하고 차곡차곡 올리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모였네.
만달러라니? 만달러가 뭐였어요? 역시 마케팅의 파워는 대단해. 차곡차곡 이제 올릴 거 올릴 수 있어. 근데 만달러가 순식간에 자 내가 만달러가 지금부터 사라져 볼게. 만달러가 지금부터 사라져 볼게. 와 사라졌다. 더럽게 비싸네 진짜. 대출 언제 갚냐 우리. 대출 도대체 언제 갚죠 도대체? 아니 요만큼 올리는데 지금 900달러 가더라. 물값 되게 비싸다니까? 여러분 물 함부로 쓰지 마세요. 물은 진짜 함부로 쓰면 안 돼. 톱스핀 망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돈을 쓰고 싶지 않대요. 가격을 낮추고요. 달랐죠? 슬슬 망한 놀이기구들이 있네요. 나선 창렬 다 망했네요. 톱스핀도 망했고요. 스티플 체이스는 왜 아직까지도 지금 테스트를 굴리고 있는 거죠? 스티플 체이스 지금 안 지었지. 4.95에 4.99에 3.65가 나왔네요. 되게 별로네. 나선 창렬은요 그냥 계속 리브랜드를 시키겠습니다. 가격 조정하는 거 귀찮아. 가격 조정하는 거 말하면은 플러그인 집어넣어야 되는데 플러그인은 약간 치솟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고 그거를 외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란 말이야. 그걸 이걸 적정 가격을 예상하는 기관 컴퓨터가 과연 있을까? 솔직히 이상이 없네. 근데 손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9월이고요. 3년 10월에 1200명을 달성해놔야 돼. 다행히도 우리 마케팅을 잘 돌리고 있죠. 봅슬레이 코스터가 나왔네요. 음식이나 음료수 햄버거 6주가 아니라 12주. 원래 6주까지만 할 수 있는 거가 많아요, 몰라. 원래 광고는 6주까지만 할 수 있는데 오픈로프가 12주까지로 해금해주고 있는 거 몰랐지? 손님이 많다는 거? 뭐 돈이 많다는 거. 360도 바이킹 나왔네요. 360도 바이킹. 자이로 드롭도 나왔는데. 자이로 드롭을 짓자. 내가 봤을 때 이제 공원을 더 확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이렇게 해서 쭉 올리자. 입구를 여기다 짓고 출구를 여기다 지어서 고도높이 4, 그대로 진행하면 되네요. 여기도 4, 여기도 4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연결되네. 대기줄은 아예 일부러 요런 나무 대기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뜯어졌는데 뜯어진 거 복구를 해줘야겠죠.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불편할 뻔했는데 잘 됐네. 테스트 굴리고 오픈하고요. 가격은 5달러 받고요. 정말 잘하면은 진짜 3년 10월 안에 될지도 됐을지도 몰라. 내가 나선 창렬을 짓는데 약간 좀 주저함이 좀 있었어. 나선 창렬로 도배를 쫙 해놨으면은 아마도 요만큼을 다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로. 아마도 내 생각엔 그래. 와 코스터 협곡. 광대한 협곡을 테마파크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나리 회사가치 52만 27달러 무슨 실한가? DELK 갱신을 해버렸어요. 회사가치를. 이 회사가치는 다시는 갱신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을 채워야 해. 조금만 더 하면 물 더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래서 빨리 감겠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 엄청 빠른 속도. 저랑 만달러가 생겼죠. 페이스 만달러가 생겼어. 만달러보다 제가 만달러가 지금부터 써져볼게. 접수시다. 나머지는 이제 진짜 빨리 감기 이렇게 쫙 돌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물이 채워져. 우리 돈 번 수단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 거의 낮춥니다. 시나리오 클리어 와 동시에 이 물을 다 채우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자, 다 채웠습니다. 1개월 정도가 조금 모자랐네요. 안타깝게도 1개월 정도가 좀 모자랐고요. 바깥에 이거 물 없는 거 좀 이상하니까 이제 시나리오 다 됐고 저 미션 가져가도 되는 거지 이제. 자, 물 다 채웠어요. 봐봐, 물 다 채웠어. 와! 다 채웠다! 다 채웠다! 다 채웠다!
다 채웠다. 다 채웠다. 정말 다 채웠다. 미션 성공. 와,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일단 벌었다. 편안하게 공원 바깥까지 하자. 근데 그건 돈 무제한 치치 좀 켭시다. 그건 솔직히 돈 켜놓고는 못할 것 같아. 재정 무제한을 켜고요. 모래 상자 모드를 켠 다음에 편안하게 올리자. 아, 채웠죠? 아, 채웠지? 그러면 요런 느낌이 되네요. 아! 애매한 거. 요런 느낌이 되네요, 시나리오가. 와, 근데 그 물 채워진 느낌 이쁘네. 생각보다 이쁜 것 같은데? 물론 똥물이라서 문제지? 이걸 이제 원래대로 바꾸면, 모래상자 끄고 돈 이거 끄고 원래대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물을 원래대로 바꿔볼게요. 내가 지금부터 물을 원래대로 바꿔볼게. 요런 느낌이 됩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요렇게 생긴 시나리오였어요. 원래 시나리오는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근데 색깔을 바꿨죠. 방사능 물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냐고? 방사능 물로 바꾸면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뭐 다른 물도 보여주자면 분홍색 물 요렇게 생겼고요. 녹색물 요렇게 생겼고, 녹색물도 나쁘지 않아. 아마존 같아. 녹색물 아마존 같네요. 아무튼 오늘 시나리오는 요거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올해 빠뜨릴 줄 알았지? 안 빠뜨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친구들은 다음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